뭐 질문 다 끝났나요? 1번 1번 어떤 거요? 1번요? 1번 없는데? 1번 내가 한 거죠. 1번 여기 1번이고 여기 1번이 없지? 또 뭐야? 이게 1번이야? 경제학원 무인 경제 무인? 이건가? 이거 네. 이거 무인? 네. 심의 병신 3대 무인 자 이거 편안하게 되겠네 침대 남자야? 여자분이에요 경제생이면 62이네 62세 정축 62죠? 선대운의 정축 병자 병자 을내 갑순 계유 임신 신미 경자 경우지 경자 몇 대운? 3대운 무슨 계기예요, 지금? 정인격 아니에요? 정인격이 종살은 아니고 신이 이렇게 있는 정관격으로 봐야 되지 않나요? 정관격이 있는 거예요. 신금인데 무슨 종살이야? 아니 신장해가지고 밑에 병신 너무 먼데 신장 이 정도는 그냥 갖고 그래도 합을 왜냐면 이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자수가 이 토를 건너서 합이 힘들어요. 수생 미토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서 쉽지 않아요. 수생 여기 저는 멀어도 한다고 또 생각하고 이게 일로 오면은 또 인신축 하느라고 힘들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힘들다고 봐야 돼요. 이런 장애 요소가 없을 때는 충분히 멀어도 해요. 네. 무조건 멀어서 못 한다는 개념을 버리고 네. 우리가 얘가 일로 왔을 때 얘가 일로 갔을 때를 따져서. 네. 장애 요소가 없을 때 합을 하는 거지. 아, 옆에서 장애 요소가 만들어지면은 합을 못 한다고 하는 와중에 장애. 그러면 병화로 잡아야 돼요. 병화로 잡아야 돼요. 정관격. 무슨 정관격인데 정관격. 나 이거 봤을 때 정관격이라고 한 거지. 죄송합니다. 정관격으로 볼 수도 있어. 왜냐하면 병화가 안 나타나면 무중 인중 무토. 이 무토가 또 미토에 통원하거든. 응? 그다음에 무토가 신금으로 통원해요. 상보신도 강하고 그것도 강하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사주는 그래도 장생지를 장생지에서 올라오는 것을 더 강하게 봐야 돼요. 그렇죠. 무토는 자기를 극하는 월이고 네. 이걸 병화는 자기 장생지잖아, 그죠? 장생지에서 네. 통과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정관격의 인성용신인데 이사주는 이 용신의 용신이 또 있어. 비자? 비신인가? 급제가 있어요, 급제가. 이 무토가 날아가면 이 병화는 속수무책이잖아. 무토가 없다고 치면 수운이 오면은, 인계수가 들어오면은 병화가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무토가 이제 이게 용신이 되는데, 정관격의 제일 좋은 용신이 제가 인성이라고 했잖아요. 네. 정관격은 간단해. 자, 첫째는 인성서고, 관인상경. 네. 두 번째는 재성서고. 재성. 네, 공부 좀 했나요? 공부해 볼까? 너무만 공개적으로? 아니 그 다음에 형충을 당하지 않고 일반에 다른 원인과 합하지 않고 세 번째는 재와 인 불회하면 재인 불회하면 대부귀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 내가 다 여기서 내가 재와 인이 서로 떨어져 있으면 대부귀 하는데
단, 단 뭐예요, 그 다음에, 단. 조건이 든다고 그랬어, 조건. 식상? 그렇지. 단, 대운에서, 대운에서 식상운이 오면 안 돼요. 식상운이 안 올 때 대운이 없어. 식상운이 와버리면은 정관 날라가. 왜? 인생이 지켜주는데? 인생이 지켜주는데 왜 날라가요? 기운이 불균형이래서. 예? 눈만 깜빡하고 하고 있어. 아무도 말 안 해. 먹으니까. 식사. 식사는. 식성으로 오면 정관이 날아간다고요. 예, 예. 왜 날아가냐고. 인성이 지켜주는데. 제때, 제 때문에. 제가. 그렇지. 재성이 이미 인성을 누르나기 때문에. 재성이 인성을 이미 누르나기 때문에 이 인성은. 약하지. 인성은 일간을 도우는 일 외에는 못해요. 왜? 정관격에서 인성 용신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관을 뭐예요? 보호한다는 거야. 지켜준다는 거야.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 내가 정한 것은 나를 지켜준다. 정관이 정한 인성은 정관을 지켜준다. 정관을 보호한다는 관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관은 깨지면 안 되니까. 그쵸? 두 번째는 뭐냐면, 정관격을 자칫 잘못하면 일간이 신약해지기 쉬워. 그래서, 일간의 신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간은 신약한데 정관이 강해버리면 이건 거의 파격에 가까워요. 응? 자, 그래서, 운에서 식상을 오면 안 된다. 재와 인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조건 또 있어요. 뭐예요? 정관격 성격률. 간사는 혼잡이어도? 그건 간사 혼잡 경우고, 간사 혼잡 아닌 경우예요. 나랑 일관과 합. 그렇군요. 일관과 합. 또 하나 더 있어요. 월지 정관이 삼합해서 일지 정관이 뭐라고? 삼합하고 인성으로 화하고. 그렇지. 식상 없이 제가 또 대북이야. 아. 그 맞아. 월지 정관이 삼합으로 이게 인성으로 바뀌는 게 아니고 인성으로 바뀌어가지고 지지는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정관에는 식상이 없어야 돼. 식상 없이 재성이 있는 거야. 이 경우도 대부기에 들어가죠. 대부기. 정관격은 조건이, 그 다음에 이제 간사 혼자 경우에는 무조건 정관을 남겨야 됩니다. 편관 남기지만. 정리해줘야 됩니다. 편관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주 보세요. 정관격인데 인성 용신이 있어. 1차 용신이 1차. 1차 용신은 어디서 성격이야? 성격인데 인성이 깨질 거를 우려해가지고. 급제가 또 있어요. 급제가 와서 재성을 정리할 수 있는 급제가 부진하고 있어. 응? 그러니까 이 사주는 깨질 일이 없는 거야, 깨질 일이. 난공불락. 그쵸? 그 다음에 신금이 인월이라 덥지는 않잖아요. 또 이 자수가 이게 뭐 좋은 인월은 추,
춥기 때문에 기억이 좀 따뜻하게 해주거든. 미터도 있고. 기억이 그냥 정말이 따뜻하니까 상관없어. 기억 자체가 좋거든요. 예. 조용신과 격궁용신이 같이 가는 거예요. 월치에서 다 나왔으니까 좋은 거는 월치에서 다 추출됐습니다. 힘이 있는 거죠 지금. 인중에서 다 추출되고 상신도 극도 격도 다 생기는 거예요. 이 사진은 선생님 무서부리네요. 그렇지 봐봐. 이제 이때는 간사혼잡이잖아. 이때 정화 때. 맞아. 이게 안 좋지.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죽을 이때 죽을 거잖아, 이제. 네. 아버지가 한의사가 일반 죽을 때 죽었는데 아버지가 한의사라 살렸어. 이때 간사로 됐어. 이 병자 대우는 그냥 정관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중사는 안 되지만 중간은 일간이 강하면 괜찮아요. 자, 을목 들어와서 재성이 들어와가지고 용신을 건드리는 것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급제가 이때는 안고 간 거야. 뭐 이제 무토 깨져도 병만 깨지면 돼. 이 감옥 들어와가지고 또 무토 튀는데 경금이 또 증명이 되죠. 설경 합이 되는 거죠. 돼요. 이때 다 좋지. 자, 개수 들어왔는데, 이때는 병화를 치려고 들어왔는데, 무토가 잡아줬어. 임수 들어올 때 또 무토가 또 날려줬어. 든든한 느낌이죠. 신미대원에는 합이 풀리잖아요? 풀린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냐? 일간하고 합이 풀리면 그냥 일간 거야. 저 경호대원도 풀리거든요? 이때도 마찬가지 괜찮아요.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큰 틀에서 보면 대원에서 이 사람은 12살까지는 별로 안 좋은 놈이고 그 이후로는 그냥 일평생 크게 문제 없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렇게 결혼이 좀 되게 안 좋아가지고 고생이 많이 했고요. 남편이 잘 만나는 게 뭐냐. 남편이 괜찮은 남편일 텐데. 왜냐면 뭐 그렇게 로맨티스트고 막 그런데 또 좀 생활적으로 그냥 보탬이 안 되고 해가지고 자기가 다 했는데 저는 헤어지고 이제 엄청 고생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50대, 53세 임신대우인가? 예.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이제. 이때 좋았을 텐데? 예, 이제 그 전까지도 이제 거의 뭐, 계사도 없이 고생했는데, 갑자기 대기업에 발탁돼가지고. 드라마틱하게. 그래서 부자 됐어요. 뭘로 그러니까 발탁이 됐다? 직원? 직원이 아니고 이사로. 이사? 이게 이런 안 좋은 운이잖아요. 정관을 깨러오는 안 좋은 운이잖아요. 이런 안 좋은 운에서는 안 좋게 보이는데 이게 들어오다가 깨져버려 나갈 때 이때가 더 좋아. 원래 깨지고 나갈 때 더 좋아. 그러면 임수가 딱 오다가 병화한테 그냥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고 딱 오기 직전에 무토가 딱 치나. 그렇지. 얘가 얘를 때리지 않는데 얘가 또 얘를 때리지 않는. 그냥 여기가 공을 세우던 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가장 드라마틱한 건데 그 전에 결혼 생활은 내가 모르겠네, 정확하게. 여기는 안 나오고. 이때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때. 이때 헤어지지 않았을까? 30.
술대원? 예, 갑술대원, 술대원 내려와서 이때 술비형? 술비형? 예, 이때 형사를 만들어요. 금이 그렇게 강하진 않아요. 안 강하게도 신금을 여기 있는데? 예? 이것도 있는데? 일치하고 일치궁하고 형사를 만들 이럴 때 부부 사이에 금이 나. 여기 잠깐만 그 다들 그 때문에 고생 많이 하고 이때 그 계속 이제 하여튼 이 양반은 그 죄를 만드는데 탁월한 그걸 갖고 있어. 뭘 만들어요? 재물? 제사를 만들었는데 탁월한 걸 갖고 있어. 뭘 갖고? 뭘 만들어요? 재물? 재물을 만드는 아. 탁월한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도 그 상당히 집안에 문제가 엄청 생겼는데 이 제사를 엄청나게 굴려가지고 이 사람 아이디어로 그 집안이 아주 좋아졌는데 근데 시집 갈 때는 아무것도 못 받고 갔어. 그래가지고 살다가 바로 이제 헤어졌는데 지금은 선생님 저 을대원에서요 을경으로 되는 거는 뭐 이게 어떤 벽국을 해야지는 않지만 내 재물은 좀 손실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어쨌든 겁재가 내 들어오는 그걸 갖고 와버렸으니까 그럴지도 모르겠네. 아 근데 자 지금 이 운은 안 좋아 이거. 겁재가 다. 왜 안 좋냐? 이때 병격이 왔네 이게. 병격이 왔어요? 아 원신. 그러네. 얼마 정관병때 좋아야 되는데 이때 병격이 와 버렸잖아. 그렇죠. 재격인데 묶였지? 재격. 재격. 격이 묶였어요. 예? 이 감목이 또 겁재한테 날아갔잖아. 격이 다 졌어. 이 운은 이 사람 통틀어서 안 좋은 운이니? 예. 병격은 클릭이야. 야, 그냥 지나칠 거지. 병격은. 아, 그렇지. 나는 이 사람이 왜 이거 안 좋았나. 질문 잘. 왜 아무도 이해 못 하냐. 저는 왜 아무도 이해 아니, 그걸 안 봤어. 병격까지. 그걸 안 봤어. 병격이 되는데. 병격이 되는데, 생각을 안 하는데. 그 쟤는 이제 포인트가. 고생한다가 드라마틱하게 되면 이 부분에 있는데 지금 보면 이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을의 갑술대원에는 병격이 오면서 병격이 오면서 그냥 격이 완전히 깨져버려요. 격이 잡히고 격이 깨지고 이때 고생 무지하게 하죠. 합의되고 제격 합의되버리고 합해서 날아가 버려요. 그다음에 묶였어요. 그다음 무토 때는 또 감목대는 깨지고, 격이 깨지고. 무토한테 깨지고. 아니요, 경금한테. 경금한테. 네. 자, 그러면 이때는 정관이 지켜줘야 되잖아. 이게 묶여서 못 지켜주는 거야. 이 감목이 와가지고, 왜냐면 우리 재격의 제일 첫 번째 용신이 정관이잖아요. 그럼 뭐냐, 재정관. 내가 생각한 것은 나를 지켜준다. 네? 그러니까 재격의 첫 번째 용신을 정관을 썼는데, 이게 지금 첫 봤던 용신이잖아, 감목이. 아, 저 병화가 참. 병화가 저 정관이 용신인데, 이걸 못 지켜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일간이 병화를 묵 잡고 있으니까, 이게 안 풀리니까 얘가 꼼짝을 못 하는 거지. 이 경금을 날릴 수 있는 조건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병격만 안 왔으면 이 사람은 이때 좀 안 좋고, 그냥 일평생 문제없이 가야 되는데, 중간에 병격하면 딱, 한 20년 와버리니까 이때 인생이 그냥 확 꼬여버리죠. 근데 이게 병화가 정관에 있으려 좋으자 이런데 이게 또 하나는 좀 미스테리가 남편이 안 좋고 또 자식 자리인데 딸도 좀 힘든가 봐요. 그 부분이 또. 선생님 만약에 합의가 안 돼 있었으면 그 제격에 저게 정관이 보호해 줄 수 있나요? 겁재를 뭐가? 눌러주죠. 겁재를 눌러줄 수 있나요? 그럼 병화가 여기 근거 멀리 있는데? 모르지. 뭐. 멀리서도 정관은 다 움직인다 그랬잖아. 정관. 경금한테 병화는 평관이다. 그렇게 이렇게 하면 그 절묘하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이제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좋은 용신이자 근데 정관이 힘들게 됐다는 거를 묶여서 활동을 못한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일관하고 합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텐데. 예.
그렇게 제 정관이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봐야 되나? 자기 남편은 맞는데. 근데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아. 이 사람이 직장 생활을 계속 했어요? 직장이 아니고, 이 양반은 그냥, 그 뭐, 촌에서 뭐, 직장이 있겠어요. 근데 자기가 여기 와가지고 또, 쟤를 나는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쟤인데. 아니, 제 말은 이제 직장 생활을 했으면 직장 생활로 대신 그 소보가 돼버리니까. 직장 생활 안 하고 자기가 이제 사업을 하고. 남편 대신에 직장. 그렇지. 뒤늦게 남편.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격은 묶여가지고 실제적으로 자기 돈은 안 돼도 이때는 격이 제격으로 바뀌었잖아. 그러면 재물에 대한 관심 이런 게 대단히 많이. 하여튼 나한테는 재산 만들어가 나한테. 그리고 결국 자기가 안 되는 거야. 그렇지. 자기. 남한테 돈을 주지. 43만원대로 만들 거야. 여기 있어도 다른 사람 만나가지고 그 엄청 돈 많이 만들어주고 본인은 그렇게 나와. 근데 이때는요, 이때는 좀 애매하긴 하네. 근데 그때도 그렇게 풀린 건 아닌데. 근데 좀. 왜냐면 이사주는 네. 병화가 조용신이기 때문에 이 수가 들어오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무계합 되나요? 무계합은 되죠. 무계합을 하는데 지장이 없잖아. 무계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쁜 건 아니지. 정관은, 네. 정관은 손상을 안 입었기 때문에. 네. 나쁜 건 아니지. 여기서도 그 다른 사람 더 많이 벌어주고 주고 나가다 팔아. 결국은 이 올해 갑술 대운이 이 사람 인생에서는 가장 힘든 시기였어. 병격 많았으면 끝내줬지, 병격 많았으면. 선생님, 그리고 신유대운은요, 지금 병화의 뿌리가 인목인데, 인목한테는 안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 병화한테도 별로 그렇지. 안 좋다는. 이때는 안 좋지. 예. 네. 이거 중하잖아. 네. 병화가, 그래도 이제 미토에 통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그 직업이 근데 신역이 아니야? 응? 응? 지금 임신 대운이 안 좋다는 건가? 안 좋다는 의미, 임신 대운이 괜찮고요. 별로 좋을 건 없지. 신대운에. 신대운에. 그러니까 병, 임신충을 해버리니까. 임신충을 해버리니까 병화의 통근처 하나가 힘들고, 미토가 있으니까 크게 심각할 때. 이때 죄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발탁돼가지고. 이때 신대운에. 이때는 남자운에 있어서는 신대운에. 조금. 신대운 때. 이게 지금 5, 6년 이 안에 갑자기 이게 된 거거든요. 그 지금도 하고 있어요? 좀 애를 많이 빌린다면 근데 그 자식 자리는 좋은 때 아 자식이라고 해서 네. 모든 자식이 다 잘 된다는 나는 이런 경우는 통변해 줄 때 그래요 적어도 한 자식은 괜찮은 자식 준다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데 애를 네. 먹인다고 여기 자식 자리인데 그 다음에 일반도 여기 지금 통고체가 있어가지고 여기 다 만들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병화 가지고 정말하면 그 정화라면 평강격에 살인상식으로 가는 거예요. 정화라면 좀 남편이나 딸이 힘들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정유씨? 네. 신유. 꼭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꼭 그렇진 않고. 비슷해요. 그건 비슷할 거 아니에요. 네. 정화나 병화나. 네. 그런데 조금만 더 지금이 정화가 옆에 있으면은 조우가 제대로 안 되거나 하면은 엄청 신경 쓰거든요. 그래서. 민감하지. 이 사람도 민감한 사람이야. 아니, 뭐, 이게 뭐, 초기에 뭐, 이렇게, 직관형이라 이거 어마어마하죠. 선생님, 정유시가 됐으면 오히려 4333 때 오히려 도움을 줄 수 있죠. 이때, 정화가 병금을 쳐버리니까. 이때? 예. 네, 정화가 그렇지. 병금을 쳐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네. 정화가 병금을? 예. 네. 그러니까 합이 안 되고 정유시면, 아. 정유시면은 이런 운이 괜찮았어야 돼요. 그럼. 아, 이유는 나쁘지만, 이유는 괜찮았어요. 정유시면? 네. 정화가 병금을.
왜 을목이 을경 합을 하는 거는 이게 막을 수가 없어 을의 대운은. 근데 감목이 경금을 치 감목이 경금 경금이 감목을 치려고 할 때 정화가 막아주는 거는 되거든. 정화가 내가 편관 용신 한다 그랬잖아요. 에? 재끼에게 편관 용신 한다 할 때는 조건이 필요하다. 뭐냐? 갑자가 있어. 비경 비겁이 천간에 비겁이 있을 때. 그다음에 재성하고 편간하고 붙어 있지 않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 붙어 있으면 재성살이고 떨어져 있으면 이제 급제를 건드려줘. 급제를 눌러주는 거예요. 재격의 편간 용신 아니 용신은 급제가 있으면 급제가 그럼 지금 삶을 만약에 33대운 갑 대운이 좋았으면 정화가 더 재격의 예 확률이 많고 예예 예. 이 나빠서는 병화에 그렇습니다. 시간은 맞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지만 안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으면 재생산이 이제 대원에서는 큰 틀을 그렇게 해결하고 있고 또 나머지 세원에서 또 변화선이 조금씩 있어요. 우리가 세원을 무시하고 살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가장 이제 특이한 것도 이런 경우 이렇게 살다 갑자기 그렇게 장비가는 건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면 남편하고 그런 관계라면 저 병화는 자기 직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말년에 그렇지 그렇지라고 할 수 있죠. 네, 직장이 빛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말년에 직장이 생긴 거죠 남편이. 아니 이거를 말년으로 보면 안 돼요. 말년에 이게 뭐 이제는 뭔 역할을 해준 거예요? 어릴 초년 중년 뭐 주고 이렇게 보는데 그 절대 그렇게 믿지 마세요. 이 말년으로 보는 거는 대운에 더 정확한 대운이 나와 있어 대운이. 근데 말년에 할 때는 평균 용신 직장이 생긴 거죠. 말년에 큰 문제 없다니까. 이 사람 비경급제 와도 돼요. 이때는 재끼가 아니라서. 아 그런데 하여튼 인생 후반에서 많이 생긴 자기 직장 그런 걸 볼 수 있다니까. 그렇죠. 얘기해도 이 사람 이 병화가 엄청 잘 성공. 병화 그러니까 이제. 병화가 정간이기도 하지만, 남편이기도 하지만, 또 병화가 여자한테는 직장도 되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고, 또 배우자 자리는 어떻게 보면요, 이 일지궁을 더, 배우자의 개념을 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시에 남편이 있어가지고, 이제 늦게 결혼하는 게 더 낫다? 그치. 그건 운 작용으로 봐야지. 배우자 일지궁을 할 때 육친 관계로 정관을 판단하는 것보다 일지궁을 더 배우자의 개념을 더 많이 이 병화를 조용신인데다가 정관이니까 이걸 안 써먹고 있다가 말년에 확 써먹어버렸네.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해석할 때. 선생님 지금 말년 보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어찌됐든 간에 병화를 써먹었잖아. 병화가 또 임수를 보면 좋다고 그러잖아, 왜, 저기요. 그렇죠. 강의상형이라. 네, 강의상형이라. 그거는 딱 맞네. 그러니까 여기서 설명이 그렇게 되네, 완전히. 그렇게. 병화가 임수를 낳죠. 이때, 왜냐하면 갑자기 뻥튀기가 엄청나게 해버렸으니까. 강의상형. 대개 왜 이번이라 이죠? 근데 그래도 이제, 청수가 완전히 막 지가 사정사정에 어디서 달라 해. 낙하산으로 그냥 돼버린 거지. 그런가, 그지. 개인 회사야, 뭐. 그쪽에서 그냥 뭐. 아니, 청와대도 뭐 일급 마음대로 뽑는데 뭐, 회사에서 뭐. 이거 근데 뭐. 청와대도 20살짜리 일급 하는데 뭐, 이거 뭐, 간단하지. 나이 동영상 무슨 거 하세요? 그건 불가능하다. 여기자. 동영상 한다는데. 이분 여자분이? 응. 무슨 일 같은 거 하는 거야? 치과인 거 이런 거? 동영상 수란다르지 않았어? 뭐 이런 것들 다 섭렵했어.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이냐. 근데 이제 그렇게 학이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직관적이나 이게 이재를 낳는다는 타고난 걸 갖고 있어요. 그 타고성을 갖고 있는데 치유하고 그래서 병화를 마지막에 붙여놓은 짬뽕 치유화 중에서 하는 그림 아니에요? 병화가 이거 탱화를 붙는 거야.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정강교 사주, 여자 정강교 사주들을 이렇게 대체적으로 내가 봐본 바로는 첫째는 좀 완벽주의자예요. 그리고 이 정강교 사, 정강교들이 결혼이 대체적으로 늦어. 왜냐면 확실한 사람을 찾아, 참. 그 선생님처럼, 시영 선생님처럼. 응? 그 선생님처럼. 그 동네. 이 동네지. 하나. 아, 저기. 정확해요. 저기, 학원에서 한자생. 한자생 딸려. 특히 학원하고 있잖아? 이런 경우는 더 그래. 또 이 사람은 정인을 써요. 그러니까 조금. 이 양반은 그때 신금일주지. 그러면 이 사람은 확실한 완벽주의자예요, 이 사람은. 주변에 정강격 흔하지 않더라고요. 정강격이, 격이 성격되기가 쉽죠. 근데 정의를 써서 왜 그렇다는 거예요? 정의를 말해서. 정의를 쓰면 둘 다 정정. 하나는 편을 써주면 융통성도 좀 있고, 맞아요. 어? 좀 유들루들한 면이 있는데, 둘 다 정정은 고치시한 면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좀 힘들어. 응? 너무 정정하면 안 아파요. 아무튼 재밌었습니다. 자. 잠깐 쉬어야 돼. 응? 그럼? 아니, 원래 대권님이 뭐라고 쉬어야 돼. 맞아? 아, 쉬어야 돼.